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필기 합격하셨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합격하신 거랑 마찬가지네요. 네, 필기만 합격하면 다 합격한 거예요. 근데 필기 합격해서 지금 불안해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딱한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지금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떨까? 내가 떨어지면 어떨까? 그럼 내년에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떨까? 이 마음속에 마음속에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는 분은 내년에 다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 마음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간다. 내가 갈 길은 여길이다. 이 길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되는가 이런 게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쪽은 그 목차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제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딱 보실 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딱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무슨 글자가 제일 먼저 나올지는 여러분이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저것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앉아 계실 때 한번 얼굴을 싹 봤어요. 한번 쭉 보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모자 쓰고 오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모자를 쓰고 오시면 사람의 눈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을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눈은 가장 먼저 거짓말을 안한게 눈이에요. 눈을 보면 거짓말을 못 해요. 근데 잘 눈을 속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딱 5초면 끝나버려요. 면접관 저문 열고 들어와서 면접관 앞에까지 걸어가는 순간이 5초 정도 걸려요. 그 5초에 당락이 좌우돼요. 이미 합격 불합격은 거기에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결정이 나가지고 결정이 딱 났어요. 결정이 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대충 물어봐요. 대충 물어봐요. 대충 물어보는데 이 친구 잘하네? 그럼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살려줘야 되겠네? 그럼 살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딱 봤네. 얼굴 딱 보는데 괜찮네? 그러면 한마디 한두개 정도 던지고 가세요. 그래요. 됐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여러 개를 물어봤, 나는 두 개만 물어봤다, 나는 하나만 물어봤다, 막 그래요. 그럼 됐으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볼 것도 없이 너는 됐다, 너는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면접을 할때딱 지킬 게 있어요. 지킬 것은, 일단,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요. 이책 안에 분명히 제가 리스트를 줄 때, 절대 쓰는 거, 남이 써놓는 건 절대 딱 본따시면 안 돼요. 남이 말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에요. 면접은 나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여주셔야 되고,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걸다 펼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제가 먼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긴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분 동안 간단하게 질문을 받아줬던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스스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저한테 질문해 보시고 말을 해봤던 분들은 떨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대면 면접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 지목해서 물어보면 말이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말도 떨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로 쓰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 거기서 쓰라는 말안 해요. 쓰라는 말 않고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 물어보고 우리는 말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하실 때, 말로 대답하실 때 너무나 대답을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길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당해요. 면접관들이 길게 하면 할수록 면접관들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질문이 돌아요. 그래서 답은 10초. 많게는 10초, 적게는 5초 안에 답을 끝내셔도 돼요. 5초에서 10초 안에 답을 끝내시면 돼요. 너무 길게 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버려요. 예, 그래서 딱 10초 정도. 정 길게 된다면 15초 정도. 그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이 말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공무원 면접 해가지고, 공무원 면접에서 이제 지금, 채용 방식의 다양성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방법으로 지금 채용을 해요. 그래서 막 우리 시험 봐가서 채용하는 것도 있고 시험 안 봐서 채용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채용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지금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턴제예요. 인턴.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느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국민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내년에 4,600명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행 국민은행에서 왜 그걸 했겠냐 이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신문을 보면서. 국민은행에서 그냥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 이제 공무원 시장에 뭐가 도입되냐면 시간제 공무원이 도입이 돼요. 시간제 공무원. 그 시간제 공무원은 이제 올 12월 달에 정식적으로 발표가 있어요. 정식 발표가 있는데 시험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시험 없이 채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 준비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분하고 차이를 얼마나 둘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번 면접시험에서 그거는 물어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제 면접은 공직인문의 최후의 관문이다 그랬는데 이제 필기 합격했으면 나는 필기 합격했으니까 어떤 친구들더라고요. 축하 파티 하더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필기 합격한 것은 일단 50%도 안 돼요. 지금 필기는 50%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 뽑아보니까 이렇게 뽑아봤어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일반 행정에 전국 선발이 54명인데 필기 합격자가 81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27명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는 442명 중에 이번에 필기 합격이 660명이에요. 그럼 218명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세무직 같은 경우는 572명에 775명을 뽑아놨어요. 그럼 203명이 떨어져요. 무지막지예요. 무지막지하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봉사정신, 공직 적합성 이런 것들 다 본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볼 건데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직 같은 게 572명이에요. 572명인데 이 사람들을 이틀 안에 면접 다 끝내야 돼요. 이틀 안에 끝내려면 한 사람당 10분씩 해도 오전에 많이 해봤자 뭐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면접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를 들어서 막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50명이 파견 나오고 뭐 안전행정부에서 50명이 파견 나와서 2인 1조로 면접을 해도 이걸 다 못 봐요. 이 면접은 주관이에요. 주관. 면접관이 봐가지고 이거 합격시킨다 떨어뜨린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때 보면 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운 나쁘면. 근데 그 운 나쁘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전조사서. 국가직은 사전조사서예요. 근데 여러분 서울시는 이거 안 써요. 서울시는 작성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서 비중이 커졌다 그랬는데 이 사전조사서는 어디가 나왔냐면 우리 교재 7쪽에 보시면 제가 사전조사서 기출지문을 참고로 거기다 다 수록을 해드렸어요. 참고로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이 책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제 공란으로 비어가지고 전부 여러분이 여기다 한 번씩 써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책을 가지고 쓰셔도 되고 이걸 A4 용지에다 여러분이 별도로 작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작업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록을 하셔도 돼요. 별도로 직접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그 여기 학원에서 스터디를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저 학원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여기 해커스 학원에서 필기 합격해서 이번에 저한테 압박을 하고 있어요. 필기 합격해서 면접 한 명도 떨어뜨리지 말고 해커스 학원에서 필기 합격한 친구들은 100% 합격시켜주라고 지금 그걸 지시를 받았어요. 위에서부터. 그럼 그걸 어떻게 돼가요?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죠. 합격을 내가 가서 면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면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내일부터 바로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까지 아주 빡세게 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훈련을 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딱 일주일만 지나면은 아 분명히 합격하겠구나. 이제 딱 틀이 나와요. 근데 안 된다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특별 훈련을 계속 시켜요.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사전 조사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저걸 쓰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학원에 오면은 사전 조사서는 이걸 20분간 쓰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20분간 써요. 면접을 하러 가면 각 조가 예를 들어서 7명이다. 그럼 7명이 이제 방으로 움직여요. 방으로 움직여가지고 한 방에서 면접 대기 방이 있어요. 대기하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20분 동안 사전조사서를 써요. 쓰는데 지킬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계 탁 재요. 시계 지금부터 20분 안에 이걸 다 작성하세요 하고 딱 시계를 탁 눌러요. 20분 딱 되면 손 머리 올리세요 그래요. 손머리 올리세요. 한 번 말해요.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목소리 크게 나와요. 손머리 올리세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긴장해서 딱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썼는데요.
안 썼으면 어쩔 수 없죠. 면접관 앞에 가서 말로 풀어내야죠. 말로. 왜 여기 하나도 못 썼는가요? 제가요, 글이 너무 늦어서요. 아니, 그래도 좀 빨리 써보시지. 아니요, 제가요, 너무 생각만 많이 했어요. 그럼 내년에 생각해서 오세요, 그래요. 면접관들은 무조건 이 인원수는 떨어뜨려야 돼요. 이 인원수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정 봐주지 않는다는 거. 절대 안 봐준다는 걸, 그걸 생각을 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봐주겠지. 내 사정을 봐주겠지.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서는 지금부터 계속 매일매일 써보세요. 매일매일 써보셔야 되고, 절대 사전조사 쓸 때 이제 뒤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주의하라고 주의사항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건 전부 내가 실제 경험했던 걸 위주로 물어봐요. 경험했던 거.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경험했던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 제일 힘들었냐?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요, 공무원 준비를 한 몇 년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말고 어려운 거 없었어요?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요, 공무원 준비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냐고요. 좋게 말도 안 해요. 다른 거 있냐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참 순탄하게 살으셨네요. 그래요. 그런데 뭐하러 공무원 하려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열이 이렇게 올라와요. 열이. 열이 올라오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압박 질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얼굴로 공무원 생활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떨어졌네 하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면접 아마 답을 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면접이에요. 그게 면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또박또박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절대 물러서시면 안 돼요. 특히 여기에 세무직 지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무직을 지원하신 분들은 실무진들이 어떤 직구진 질문을 해도 절대 한 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다 하세요. 만약에 뒤로 물러서는 순간 나중에 세무서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이 돼서 그 사람은 뽑지 않아요. 실무진들이 그건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무진들은 저런 사람은 약한 사람은 세무서에 필요 없다. 약한 사람은 세무서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약자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저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사람, 납세자, 체납자를 눌러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 사람 강하게 여러분들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직 가실 분들은. 그냥 이제 블라인드 면접 시행한다 했는데 국가직은 완전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도 안 써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 자기소개서 썼어요. 근데 올해는 안 써요. 올해는 쓰지 않고 가서 사전조사서 딱 하나 써요. 요거 하나. 이거 하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 가지고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평정표에 나와 있는 그 하나씩의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과 서울시 면접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완전 블라인드 개별 면접이에요. 한 사람씩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도 몰라요. 진짜로 성적 안 봐요. 인사 그 담당자 면접 담당자들이 내 점수를 알겠지. 아,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내가 커트라인에 걸려서 내가 합격했더라도 나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커트라인 걸려도 상관없고 이제 그 점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는 없어져요. 내년에는 안 그래요. 내년에 국가직은 바뀌어요. 이제 내년 국가직 어떻게 바뀌냐면 블라인드 면접 개별 면접 이대로 가는데 내년에 성적이 가미가 돼요. 이제 평정표에서 최상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통과. 성적 없이 통과. 그 다음에 보통 중이라고 되면 보통이에요. 보통이라는 사람을 쭉 나열해놓고 이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뽑아가요. 내년에는. 올해는 안 그래요. 올해는 성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면접만 보고 합격을 시키니까 올해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면 올해 서울시는 요 희망보직 경로 요거 작성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세요. 이제 서울시 합격하신 분들은 그 세 번째 칸에 제일 밑에 네모 칸에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서울시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세요. 서울시 홈페이지로 먼저 들어가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 각 기관이 나와요. 각 기관에 내가 어느 기관에 내가 갔으면 좋겠는가 그 기관을 누르시면 그 직제표가 딱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장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부서 배치표가 딱 나와요. 그럼 그 부서 배치표를 다시 눌러보시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
왜 내가 거기서 일해보고 싶은가? 그 이유를 지원 동기하고 맞물려 가면서 쓰셔야 돼요. 지원 동기하고 같이 쓰셔야지. 지원 동기는 엉뚱한 건데 또 내가 부서는 또 이쪽도 부서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발표할 때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앞뒤가 안 맞으시면.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월요일까지 아마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서 하나를 발표하고 그 다음 개별 면접을 해요. 개별 면접 하면서 자기소개서 여기에 있는 걸 그걸 하나를 여기서 내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 발표 시간이 토탈 발표 시간이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30분 이상이에요. 올해 엄청 보완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했는데 올해 15분이 늘어나가지고 30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혹시 7급 합격하신 분들은 서울시 7급 하신 분들은 PT 해야 되기 때문에 PT 연습을 하셔야 돼요. PT 직접 발표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서울시 영어면접 주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주어졌는데 이 다섯 가지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두 개를 선택해서 내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발표가 아니에요. 발표가 아니라 직접 예를 들어서 공직자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걸 영어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서 이 1번에 대해서 영어로 2분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2분간 여기에 대해서 영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영어로. 그럼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이 내용들을 우리말로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글로 써보고 거기다가 다시 영어로 영작해가지고 영어로 또 발표 연습을 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스터디 구성을 하시면 서울시 스터디 구성을 하시면 스터디 요원 중에 영어 회화 능력이 좀 더 좋은 사람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섭외를 좀 하셔야 돼요. 섭외하셔가지고 내가 영어로 발표를 하면은 그 영어 발표가 잘 됐는가 잘못되고 보충 질문을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각 조에 한 명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어 면접 여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 쪽 그 해커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는 서울시 면접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에 이 영어 면접 이 주제하고 관계된 것은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 한번 참여 스터디 참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영어로 해야 하는 거 짚어드릴 거예요. 직접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스케줄이 선생님들하고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 다음 달 말쯤에. 그 서울시 면접 있기 바로 일주일이나 2주 전 제가 부탁했던 거 2주 전으로 부탁했거든요. 처음에는 1주 전으로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2주 전엔 해줘야 그래야 고칠 건 고친다. 그래서 2주 전에 아마 분명히 그 선생님들이 아마 도움이 있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영어 면접 두 개 중에서 이를 발표를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영어 면접 발표는 이번에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공지해줬어요. 분명히 공지해줬으니까 못한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단 여기 발전 가능성을 측정 참고 자료로만 쓴다는 이야기예요. 참고 자료로만. 서울시 제1번 뭘 보냐면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예,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서울시 윗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서울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는 금방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는가?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인적성은 전 직렬에 걸쳐서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요. 전체 직렬. 전체, 서울시 합격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행정직이든, 뭐, 세무직이든, 무슨 직렬이든 전부 다 똑같아요. 이거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한다 했네요, 또. 최종 합격자 부서 배치 인사 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당락에 좌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안 써놨어요. 분명히 여기는 당락에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없어요. 영어 면접은 당락에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인적성검사는 그 말은 쪽 빠졌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빠졌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 말이에요. 외부 기관의 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했으니까 최종 면접 평점을 매길 때 저것도 일부는 가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가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요.
예, 희망 보직 경로를 이걸 발표를 하는데 진짜 발표 시간이 30분 이상이에요. 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0분 이상이고. 네, 발표할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던 요 두 군데요. 근무희망기관, 근무희망보직. 여기를 기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문화재청에서 근무하고 싶다. 문화재.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서 왜 그쪽에서 왜 근무하고 싶고 거기에서 내가 나중에 목표로 하는 건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까지 연결. 이 기관에서부터 끝까지 여기까지가 목표까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목표까지가. 이 발표를 개별 발표를 할 때 추가로 한 5분,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분 정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많이 되면 한 2, 3분 정도. 2, 3분 정도로 2분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거 말 못해요. 2분도. 2분도 말 못하니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그 집에서 내가 여기에 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세요. 내가 이 기관에 가서 근무 희망 기관에 가서 어떤 직책으로 내가 일을 해서 몇 년간 일을 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요걸 지금부터 마음속에 새기세요.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그러면 진짜로 내가 그 기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기관에 가서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인사관리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인사관리 자료라는 것은 끝까지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이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지원했으니까 그 지원하는 부서를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데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걸 터놓고자는 이야기예요. 벽을 헐겠다는 이야기, 벽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서울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 군데는 반드시 오늘 안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안에 결정해서 내일 이제 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걸 기재하셔가지고 이걸 기재해서 월요일날 제출할 때 완벽하게 제출하시고 또 이걸 써놨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내가 이걸 써놓고 기억도 못 하신 분 있어요. 그럼 가서 발표하라니까 엉뚱한 소리 하신 분 있어요. 예. 쓸 때는 A라는 집으로 간다 해놓고 이제 발표할 때는 B집에 가는 걸로 또 발표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 발표가 꽝 돼버리죠, 이거요. 지금부터 이제 공무원의 5대 신조는 이거는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6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6쪽에 보시면 공무원의 5대 신조라고 있는데 이 5대 신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라고 돼 있는가.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그래요.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이게 바로 공무원의 5대 신조 중에 제1번 신조예요. 국가. 국가가 먼저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국민이 나와요. 국가가 먼저, 국민이 두 번째. 그래서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래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봉사 정신을. 그래서 봉사 활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의 제일 마지막 질문이 봉사 활동 쓰라는 거죠. 최근, 그것도 최근 거. 최근에, 최근이래. 여기서 최근이라는 거, 언제를 최근이라 하겠는가? 몇 개월, 우리가 사진을 붙일 때, 최근 사진 붙이세요.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사진 찍은 거 붙이세요. 그런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최근이면 최근이에요. 예? 내가 봤을 때 최근이면 최근이지. 그걸 최근이라 해서 내가 한 달 전에 봉사 안 해봤는데요. 나는요, 한 10년 전에 봉사하고 20년 전에 봉사해봤는데요. 한 그거 쓰면 돼요. 이번에 7급 하신 분 중에 면접하고 오는 친구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봉사할 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사람 도와준 거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써놨냐면, 그 외국인이 전철역에서 전철표를 못 끊고 있으니까 자기가 도와줬던 경험을 이걸 봉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봉사 없냐 그랬더니, 제가요, 다른 봉사를 못 해봤어요. 그러면 봉사를 못 해봤으면 간단하게 써놓고 나중에 여기 공직에 입문했을 때 내가 어떻게 봉사하겠다.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 했을지라도 내가 공직에 입문하면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키겠다.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겠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줘요. 받아주기 때문에, 됐다고. 예, 그 정도는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요. 이제 직무예요. 처음에는 국가, 국민,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 직무예요. 본인 직무.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그래서 창의성과 책임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책임감 있냐고 계속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당신 책임감 있으세요? 왜? 뭐 때문에 책임감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사전 조사서 질문 요지예요.
책임감을, 자기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것, 옛날에 했던 것,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써봐라. 내가 책임감이 뭐가 있었을까? 책임감이라는 거 하나도 없네. 예? 그럼 쓸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걸 생각을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남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좋은 것만 말해줘요. 부모님은 좋은 쪽으로만 말해줘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봤을 때 내가 어디에서 책임감이 있었냐고, 어떤 책임감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말해주라 해서 큰 타이틀만 물어보세요. 큰 타이틀만 물어봐서 그 타이틀에서 책임감 있는 거 목차를 적으세요. 일일이 서술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책임감이다. 어떤 것, 어떤 책임에서 이래서 이런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성과를 내는 건 이 책임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기술하시면 돼요. 너무 장황하게 쓰시면 안 돼요. 왜?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시작이잖아요. 또 면접관도 뭔가 물어봐야죠. 여기서. 그다음 이제 보니까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국가, 국민, 내가 일하면서 그 다음에 같은 동료의식이에요. 동료의식.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서로 믿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서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 상급자하고 관계를 물어보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일할래 너? 와서 들어와서 직장에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이냐? 공무원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봐요. 이제 본인 생활할 때 청렴과 질서를. 그래서 본인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청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청렴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서. 요거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거 없었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럼 면접 질문이 딱 이거 나와요. 그럼 혹시 횡단보도 불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진 않았냐? 아니다. 절대 안 건너간다. 이번에 물어보는 게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자기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면접관이. 그러면 너는 친구들이 건너가는데 너는 안 건너가냐? 아, 친구들은 가도 나는 안 건너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너희 부모가 쓰러져 있는데 그래도 안 건너갈래? 그래도 안 갈랍니다. 끝까지 안 간다고 해야 돼요. 끝까지 안 간다고 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내 부모가 저기서 쓰러져 있다고 해서 그냥 또 간다. 신호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 아닌지 또 안 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법을 어길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너는 법을 어길 수도 있는 놈이다 이야기예요. 끝까지 나는 지키겠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서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는 지금부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공무원 생활 하시려면 평생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평생. 요걸 면접 단 10분, 20분 동안만 입에서 달달달달 하다가 딱 끝나고 나서 나는 저런 거 몰라. 이러면 몇 년 안에 그냥 옷 벗고 나오셔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면접을 할 때 이 마음을 평생 지금부터 20년, 30년, 40년 동안을 요걸 마음에 담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마음에 담는 분은 면접관이 몇 마디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가 이제 그게 더 나와요. 평정 요소가요. 지금 보니까요. 평정 요소 지금 했던 거. 똑같잖아요. 공무원의 5대 신조를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공무원의 정신 자세. 공무원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공무원의 정신 자세라는 게 당신은 어떤 자세로 공무원 생활을 하겠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 이제, 이번에 강조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여기를 물어보는 게, 여기가 이 전체 중에서 두 번째로 물어보니까, 두 번째로 물어봐요. 전문 지식을 갑자기 앞에서 턱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세무직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세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세무직 학생들은 아마 엄청 유리할 거예요. 저하고 같이 접하시면. 제가 세무 일반 행정학이나 사회나 이런 걸 택하신 분들은 그냥 질문이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고 다 잡아줄 거예요. 그런데 제 1번 질문이 뭐냐면 세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1번이 질문이에요. 왜 세금이 필요한가? 그거야.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왜? 어디다 쓰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걸 조리 있게 말을 하셔야 돼 이렇게. 그게 응용 능력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또 물어보는가 딱 하나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사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제발, 제가요, 이랬다는 듣지도 안 해요. 듣지 않아요. 제가 직접 학생들하고 면접할 때도 그 행위를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공부 못하겠다 그래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면접 도와줬을 때 합격해 왔던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살아왔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절대 못 살아요. 말 더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말 더듬으면 민원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절대 요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남하고 말 안 하는 데 가서 하시면 돼요. 나 부딪히지 않는 공무원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의사 발표할 때 여러분 떨지 말고 하시라는 거. 절대로 말이 흔들리거나 떨거나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시면서 막 덜덜덜덜덜덜 떨려서 막 이렇게 올르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면접관이 여러분 상사예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면접관 나이가 45세에서 50대 정도 돼요. 그 정도예요. 딱 저희 나이대예요. 저희 나이대. 지금 5급 사무관들이 나와요. 5급. 5급 사무관들이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15년에서 20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는데 직원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는가요? 직원들이 말 못하는 사람은 앉혀놔봤자 나중에 사고만 터지니까 괜히 처음부터 뽑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A품행 성실성. 예를 들어서 면접하러 갔는데 어떤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아니 뭘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어떤 식으로 앉아있냐면 딱 앉아있어요.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탁 벌리고 어깨도 쫙 이렇게 하고 이거 팔도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딱 하고 삐딱하게 이런 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같은 조언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왜? 같은 조 중에서 저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산다. 저 친구가 떨어지면 내가 산다.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면접 스터디를 한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데서 스터디 구성할 때 저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산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 이거예요. 같이 살자. 우리 조는 다 살고 다른 조 다 죽이자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된다가면 제가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10분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가 잘못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말해드릴 수는 있어요. 말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오후에 좀 요령 있는 분은 아마 빨리 오셨을 거예요. 저한테 제가 오늘 아침 여기에 11시부터 학원에 와 있었거든요. 혹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빨리 와서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와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 왔어요. 한 사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올해 분명 합격하겠네요. 그랬어요. 진짜로 그 친구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 친구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합격을 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 적극적이며. 그래서 적극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요.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그거예요. 이게 자기가 내가 부족한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창의력이 안 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뽑질 않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딱 그게 보여버리거든요. 외적으로 보여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고쳐지질 않아요. 왜? 면접관이 5초 안에 판단해버리니까 머릿속에 이미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질 못해요. 30분 안에 그걸 어떻게 면접관을 세뇌시키냐 이거예요. 못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이미지로 완전한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면접관들이 아, 저 친구는 괜찮네. 처음부터 괜찮네 했을 때 조금만 잘못해도 아, 저 친구는 이러니까 아, 저 친구는 뭐 괜찮겠지. 여기서 좀 떨겠지. 이렇게 봐줘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아닌 친구가 떨면 그러면 그러지.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뭔 일 있으면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네가 그럼 그러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딱 아, 내가 얼굴을 딱 봤는데 아, 좀 안 좋네 그러면 빨리 그 이미지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